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식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균형, 막 균형이나 절제나 비슷한 그런 의미입니다.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면 영양소의 균형이 깨집니다. 균형이 깨지면, 즉 절제가 안 돼서 각 영양소들의, 예를 들어서 단백질 또는 탄수화물, 지방 이런 그 이런 여러 가지 비타민, 광물질, 미네랄 이런 것들이 다 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균형을 우리는 맞출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이 무슨 좋은 거라 카더라, 그래서 그런 거 비싼 거 사서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하루에 뭐 두 번씩 세 번씩 먹는다, 이렇게 되면 그 영양소의 균형이 확 깨져 버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정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균형이 깨지면, 영양소의 균형이 깨지면 결국 절제가 깨지는 거고, 이 절제가 안 돼서 균형이 깨지면 결국 생명을 받는데 손해를 봐버려요. 그렇죠? 왜? 절제가 아주 중요한 기본 여건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 기본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이 그냥 확실하게 오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영양소의 균형. 일단 우리가 3대 영양소.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가장 행복한 경우가 영양소의 균형이 잘 맞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의 균형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어떻게 우리가 맨날 피를 뽑아서 검사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의사들도 영양학 박사도 자기 몸 안에 영양소의 균형이 진짜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균형을 누구한테 물어보고 음식물을 이렇게 골라서 잡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놀라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기린이, 기린은 저 키가 큰 그 아카시아 나무의 잎사귀를 훑어먹고 사는 기린이 갑자기 뼈를 먹어요. 죽은 동물의 뼈를 먹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참 이상하구나. 그래서 저 기린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검사해보니까, 이 뼈 속에 풍부히 있는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요. 그럼 뭐 기린이 뭐, 내 피 속에는 지금 인 성분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이상구 박사가 그러는데, 죽은 동물의 뼈에 인이 많대. 그래서 인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먹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인 성분, 칼슘 성분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 옛날에는 하나도 안 먹고 싶던 뼈가 어떻게? 먹고 싶어져요. 땡겨요. 그렇게 이게 바로 생명이 하시는 일이다. 왜? 기린도 모르고 우리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그런 특별한 성분이 필요하면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기린이 무슨 성분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인 성분이 뼈 속에 많기 때문에, 기린으로 하여금 뼈가 땡기게 해주셔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뼈가 땡기게 해주냐고 하면, 우리 사람이나 모든 동물들, 물론 기린, 뇌세포 속에 이 음식물이, 어떤 특정한 음식물이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물질을 NPY라고 부릅니다. NPY. 이건 줄임말인데, 좀 길게 다 하면 Neuropeptide Y라는 물질인데, 여러분 뭐 그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이 NPY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 초록색 유전자라면 하나님만이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생기를 보내서 내 세포에 유전자를 탁 켜주면 아 땡겨. 그래서 이제 뼈를 먹어요. 그래서 한 2, 3일 먹고 나면 그 인성분이 충족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안 땡겨.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요. 어떤 때는 이상하게 바나나가 어떻게 땡겨. 그래서 그 바나나 땡길 때 먹으면 맛있고, 나중에 먹고 나면 그 다음날은 바나나 보기도 싫어.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알고 보면 의사들이나 영양학 박사들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의사들도 못해. 못해.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 좀 보세요. 자, 원숭이들이 잎사귀를 먹어요. 이 잎사귀는 원숭이들 별로 안 좋아해서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금 먹을까 말까 하는 무캄바라는 그런 잎사귀인데, 이 원숭이들이 와서 이거를 먹고 나면 꼭 이상한 짓을 해요. 산 밑으로 원주민들이 사는 원주민 동네 가가지고 원주민들이 이런 큰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속을 태워가지고 이제 숯을 만드는데, 그 숯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 숯을 찾으면 요걸 먹어요. 숯을. 그 과학자들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숯을 먹냐?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 잎사귀, 목한바 잎사귀만 먹고 나면 원숭이가 숯을 먹어요. 그러니까 요 잎사귀, 목한바 잎사귀를 먹고 나면 왜 숯이 땡길까요? 숯이 하는 작용이 뭐예요? 어떤 독소들을 흡착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 생각에 아하, 이 얘들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먹는 이 잎사귀에 어떤 독성분이 포함되어 있구나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독성분이 있어. 그러니까 요거 먹을 때만 숯 찾으러 가. 이게 무슨 원숭이 자신들이 알아서 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누가 존재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이 원숭이들도 사랑하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처럼? 미숙아들처럼. 그렇죠? 인큐베이터 밖에서 엄마가 품고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엄마의 체온을 조절해서 그 아기의 체온을 함께 조절해 준. 그 엄마도 할 수 없어. 의사도 못 해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나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돌보고 계세요. 자, 그래서 땡겨.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충청도 예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거기 이제 처녀는 도마도 싫어. 도마도 별로 안 줘. 1년에 도마도 한 두서너 개 먹을까 말까. 근데 이제 종각은 아주 도마도를 좋아해. 그래서 둘이서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이 됐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도마도 안 좋아하는 이 처녀 시절에 전혀 도마도 안 좋아했던 처녀가 임신이 딱 되자마자 도마도가 막 땡겨. 왜? 그렇죠. 뱃속에 아기가 누구 닮았게? 아빠 닮았어. 근데 엄마가 아빠 닮았는지 엄마 닮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까. 엄마의 뇌세포에 있는 이 NP와 유전자를 하나님이 켜줘. 그러니까 도마도가 자꾸 뭐요? 땡겨.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모든 것을 이렇게 조절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딱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죠. 왜? 여러분 보세요. 이럴 것도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거는 나도 모르잖아요. 내 몸에 뭐 암세포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런데 암세포가 딱 생기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저 하얀 동글동글한 T세포들을 암세포 쪽으로 보내. 누가?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냥 뭐 우리가 빌고 뭐 해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뭐예요? 모든 생명체를 잘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유전자를 조절해서 돌보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왜 한 사람밖에 박수를 안 치고? 예.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뭐 자꾸 우리가 빌어야 되는 그런 어떤 종교적 또는 무속적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지 말라며. 뉴스타트에서는 실제로 최고의 의사가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뉴스타트.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상구 박사도 의사지만은,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T세포를 암세포 있는 대로 보내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예. 네. 또 이상구 박사가 뭐 여러분의 T세포 속에 꺼져 있는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줘서 암세포를 죽도록 할 수도 없어. 의사는 못해. 이거는 생기, 즉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는 못해. 자, 또 이왕 나온 김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전공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네, 자 이거 보세요.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식물에 지능이 있을까요? 예? 네? 저는 옛날에 식물에 지능이 있는 것 같아. 왜? 요 콩들이 말이에요, 콩. 응? 콩 요것들이 제 호주머니 안에 있을 때나 책상 서랍 안에 있으면 요것들이 아, 여기는 상구의 호주머니 속이다.
여기는 상구의 책상 서랍 속이다. 그러므로 싹을 내서는 안 되겠지. 그 아는 것 같아. 그리고 흙을 파고 심어 놓으면 뭐예요? 아, 여기는 흙이구나. 그 꼭 콩이 아는 것 같잖아. 그게 콩이 아는 거요? 콩은 몰라요. 누가 아는 거요? 하나님이 이 콩은 드디어 땅에 심어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뭐예요? 생기를 보내서 꺼진 유전자들을 켜서 싹이 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몰랐으니까. 콩이 여기 똑똑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모르는 과학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과학자들도 뭐 식물지능 이래가지고 마치 식물에 지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거 누구 닮았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시골 할머니 닮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손자가 리모컨, 자동차를 손자가 5살짜리 손자가 이렇게 조절하면 이 시골 할머니는 리모컨 개념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는 그 장난감 자동차를 보고 뭐라 그래요? 다 서울에 오니까 장난감 자동차도 지능이 있네. 다 알아서 피해가고 그러네. 그 모른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배후에서 조절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식물에도 지능이 있는 것 같고, 예, 콩도 똑똑한 것 같고, 예, 원숭이도 똑똑한 것 같고, 기린도 뭐요? 다 알아서 잘 먹는 것 같고.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건강한 식사를, 식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입맛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장 균형된 영양소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어떻게 돌보셔서 내 입맛을 조절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또 그게 사실이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생기의 생명의 조절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 조절을 받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 스타트는 뭐 그런 걱정할 게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 돌보시고 계신다. 이거 하나만 되면 이거 모르면 막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뭐 이 병도 낫는가 저 병도 낫는가 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뉴스타트 개념이 안 잡히면.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과학자들이 식물들이 이렇게 지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냐면. 자, 이런 애벌레가 잎사귀에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잖아요. 그러면 이 식물들이 이 애벌레를 퇴치,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 애벌레가 딱 붙으면, 잎사귀에 이렇게 붙으면 이 잎사귀도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잎사귀 세포 안에 어떤 유전자가 있냐고 하면, 이 애벌레 배탈나게 하는 물질이 있어. 그런 독성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이 식물을 창조하실 때, 이 식물의 잎사귀가 애벌레의 먹이가 될 수도 뭐예요? 있다는 걸 이미 알고 대책을 뭐요?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 낫는 대책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벌레가 붙으면 이 애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 참 창조주는 전지전능하신 거지. 대책이 없으면 다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한다. 예, 이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그 유전자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 예를 들어서 그 유전자를 빨간 유전자로 합시다. 이걸 탁 켜주면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해. 그런데 이제 이 애벌레가 계속 그것도 모르고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조금 먹다 보고 보면 어떻게 될까? 아, 애벌레가 뭐예요? 배탈남. 어구배야. 어구배야. 토하려고 그래, 어구배야. 그러면 이 애벌레가 잎사귀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못 붙어 있어. 그러면 땅바닥으로 떨어져. 떨어졌다면 누가 와? 개미들이 와. 예. 네. 개미들이 와서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잎사귀들이, 예? 네? 애벌레가 붙었구나.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해야지. 그래서 배탈남은 잎사귀, 나한테 못 붙어 있고 땅바닥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면 개미가 오겠지? 진짜 잎사귀들이 그런 지능이 있을까요? 그 웃기는 거예요. 그 이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잎사귀 식물에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것이 눈뜬 장님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지 못하면 장님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장님이야. 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생명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전부 식물들이 알아서 하는 것 같고 원숭이들이 알아서 하는 것 같고 기린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뼈먹는 것 같고 네. 이상한 거야. 그 헷갈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탁 아시면 그냥 한 방에 어떻게 모든 답이 샥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착 알면 아, 내 몸 속에 있는 암도 뭐예요? 한 방에 촤악 유전자 켜지면 나을 수가 뭐예요? 있다 이거지. 그런데 왜 이 식물들, 얘들은 이렇게 잘해, 기린, 얘들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해. 뼈먹으라 그러면 뭐요? 뼈먹고, 예, 숯 먹으라 그러면 숯 먹고, 예, 잘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딱 발생하면 해결이 싹 돼버려. 그런데 왜 사람은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상구가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대야 되고?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유 선택권을 줬어. 그래서 우리 선택을 하게 해놨다고. 그런데 선택을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선택을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선택을 하지. 나는 이것이 뭐요? 옳다고 믿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선택을 하지. 그래서 그 믿음을 주는 것이 뭐라고 그랬는데?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 그 믿음을 주려고 그러는데 누가 방해를 해? 악령이 방해를 해서 두렵게 만들어. 아, 하나님한테만 맡길 수 있겠냐? 그래도 항암 치료
한두 번. 이래가지고 사람은 이게 헷갈려. 이런 동물들은 뭐예요? 깨끗하게 그냥 하나님이 착 해서 생기를 보내서 숯을 먹고 싶게 하면 숯 먹어. 뼈 먹고 싶게 하면 이 기린들은요 절대로 뼈가 탁 먹고 싶을 때 예. 아, 이상하다. 내가 왜 뼈가 먹고 싶지? 이런 생각 안 해. 땡기면 그냥 먹는다고 기린들은. 군소리 안 하고. 근데 우리는 그 군소리 이래도 다. 저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 네? 화순 씨. 예. 네. 화순 씨는 다 함께 무료로 오셔. 화순 씨가 웃으면 내가 재밌어 죽겠어. 아, 하여튼 카나다에 박화순 씨란 분이 살아. 그런데 이 화순 씨들은 화끈해. 그래서 우리 경석 씨, 화순 씨 웃음소리 좀 녹음 좀 해놔서 나중에 심심할 때 좀 들어서. 자, 근데요, 또 이거 뭐예요? 이때 희한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희한한 대책을 세워놓은 거예요. 보세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배탈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애벌레가 배탈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이 잎사귀를 이렇게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바로 주위에 다른 잎사귀들이, 아, 이 애벌레가 우리한테도 와서 갉아먹겠구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희한한 화학물질을 생산해서 공기에다 뿌려요. 그 이게 아주 어떤 냄새가 나는 물질인데, 말벌들이 참 좋아하는 냄새예요. 그래서 이제 말벌들이 근처를 지나가다 좋은 냄새가 나네요. 그래서 말벌들이 왜 나로 와보면 뭐가 있어요? 아예 애벌레가 있어. 그 말벌들이 그 말벌들은 애벌레 잡아먹거든. 그 말벌들이 애벌레를 잡아먹. 그럼 이것도 식물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이 말벌들이 좋아하는 물질을 생산해내려면 특별한 화학 구조를 가진 화학 물질을 생산해내야 돼요. 근데 그럼 이 식물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인간도 잘 모르는데 말벌들이 좋아하는 냄새는 어떤 화학적 구조를 가진 물질이냐? 우리도 몰라, 과학자들. 그건 하나님이 딱 알고 그런 특별한 화학 구조를 가진 그런 물질을 생산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려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여러분 유전자 안에 준비를 뭐요? 해 두셨다, 이거야. 아시겠죠? 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요.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박수는 쳐놓고도 또 악령이 와서 또 헷갈리게 하면 또 그러네. 자, 이런 거 많아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 강의하라 그래도 신나요. 자, 이제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생활을 할 때 3대 영양소라는 게 있습니다. 3대 영양소. 이제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이 지방. 이제 3대 영양소인데 이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이. 그래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탄수화물입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그럼 미토콘드리아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당분이 돼서 그 당분이 혈당이 되고 그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연소가 돼서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에너지 영양소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체를 우리 몸을 하나의 건물로 우리 센터 건물로 본다면 여러분 이 건축 자재 무슨 뭐 벽돌 뭐 이런 나무 이런 게 단백질이야. 그다음에 지방 뭐 이런 거는 그 뭐라 그래요? 이제 벽과 벽 사이에 넣어가지고 방 그 겨울에 안 춥도록 단열재 역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은 이 전기불 들어오게 하고 무슨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요?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건물도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사요. 기름 빼야죠. 그렇죠? 여러분 난방해야지. 뭐 가스 써야지. 이 전기 써야지. 이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필요하듯이 우리 몸을 하나의 건물로 볼 때도 탄수화물 이 가장 많이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약 한 70% 정도 되고 단백질은 15% 정도만 있으면 돼. 지방도 15%만 있으면 돼. 요 균형이 제일 여러분의 세포들이 편안한 균형입니다. 물론 제일 양보를 한다면 탄수화물 60%에다가 이 단백질 지방 20%인데 이까지는 좀 봐줄 수 있어.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균형은 탄수화물 70% 단백질 15% 지방 15%. 그 지방이 그 단백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옛날에 참 그 고기를 먹기 힘든 시절에 그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에는 단백질이 부족했죠. 근데 그래 가지고 이 고기 먹는 거를 그렇게 소원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에 지나갔단 말입니다. 갖고 또 그 옛날에는 이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에 예를 들어서 뭐 쌀, 밀 다 탄수화물이 풍부한 거죠. 이런 음식에는 단백질이 없는 걸로 오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쌀, 밀, 그러면 그 다 100% 탄수화물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쌀에도 단백질이 8% 내지 10%가 단백질이야. 쌀에도. 밀은 단백질이 쌀보다 훨씬 더 많아. 약 한 14%가량. 그러니까 빵을 뭐로 만들 수 있는 거요? 밀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왜? 단백질이 더 많으니까. 단백질이 많아야 좀 쫀득거리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쌀도 찹쌀 있잖아요. 그렇죠? 찹쌀은 단백질 함량이 많아서 찹쌀이에요. 쫀득거려. 자, 그래서, 쌀밥을 먹는다고 해서 단백질 섭취가 전혀 없다. 그거는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쌀밥을 먹어도 단백질이 8%는 단백질이야. 그런데 콩에는 단백질이 약 25%야. 그러면 단백질을 15%로 먹으려면 어떻게 먹으면 돼요? 쌀밥에다가 콩을 조금 넣으면 돼. 그러면 충분히 15%가 돼. 그러니까 단백질 채식한다고 해서 단백질 걱정해야 될 필요가 뭐예요? 없다 이거예요. 소들이 먹는 풀, 여러분 시금치,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잡으신 오늘 그 음식 중에 브로콜리가 있었죠, 그렇죠? 브로콜리도 이게 단백질이 한 20%가 돼. 그러니까 브로콜리만 드립다 먹으면 단백질 과잉이야. 그러니까 채식한다고 해서 단백질 부족에 걸린다는 그런 옛날에 채식하면 단백질 부족에 걸린다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는 말강 100% 채식만 하는데 소고기만 잘 만들어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채식이라는 것이 전혀 무슨 부자연스러운 그런 식생활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탄수화물, 그래서 요런 요렇게 균형이 딱 맞아야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가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막 육식이 막 들어오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잡신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지방이 뭐예요? 지방이 65%가 된다. 단백질, 뭐, 고기 조금 붙어 있잖아. 25%. 그 다음에 뭐예요? 탄수화물은 고기 실컷 먹고 나면, 뭐, 소면, 뭐, 밥은 찌꺼 먹는다.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이 뭐예요? 왕창 깨져. 거기다가 이제 술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세포가 정상 세포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술 때문에도 견디기 힘들고 영양소 균형이 깨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활성산소가 막 쳐들어와. 왜? SOD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 발암물질이 들어오면 세포가 아주 쉽게 암세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세포들은 뭐예요? 와, 이제 영양소 균형이 딱 맞아. 와, 이제 공기도 좋아. 와, 이제는 노래도 불러 싸. 그 누구는 맨날 히히덕거리고 잘 웃어. 그러니까 막 유전자가 막 켜져. 면역력이 강해져. 그러니까 이제 세포들이 뭐예요? 암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가고 있어 지금.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뉴스타트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진짜로 좋아지고 있는 건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 신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뭐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라. 기도를 하라. 웃으라. 정말 긍정적으로 밀어붙여라. 그런 투쟁을 해라. 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런 70%, 15%, 15% 이런 숫자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딱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육식을 하시기 시작하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밸런스는 균형은 뭐예요? 깨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만약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는 잘 먹는다고 먹었는데도 자꾸 군것질이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뭐가 자꾸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예. 잘 먹는다고 먹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쓸데없는 군것질 생각나요, 안 나요? 아, 안 나고, 이렇게 먹은, 만족하고. 그렇죠? 왜? 균형이 딱 맞아서 그래요, 균형. 균형이 틀어지면 그 부족한 게 자꾸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 그러니까 뭔가 쓸데없이 뭔가 더 먹어야 될 거고, 그래서 자꾸 군것질, 간식 같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군것질, 간식 하는 거 참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 우리가 식사를 하면 적어도 아침 식사가 식사 후에 이제 점심 식사까지 적어도 내 위장이 3시간 적어도 3시간만 충분하게는 4시간 정도는 비어서 휴식하도록 놔둬야 돼. 그래서 점심 먹어야 충분한 휴식을 취했던 위장이 소화를 어떻게 활발하게 해줄 수 있다. 근데 이게 간식이 자꾸 들어가, 군것질이 자꾸 들어가면요, 여러분. 내가 먹은 건 조금밖에 안 먹어도, 뭐예요. 이 방앗간은 다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미소 방앗간에, 여러분, 쌀 10가마니 가져가는 거나 반가마니 가져가는 거나 돌아가는 건 전부 다 돌아가. 꼴랑 반감만이 가져가는데 온 정미소가 덜컹덜컹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간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피곤해. 피곤하고 소화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소화불량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소화불량에 걸리고 그런 사람이 뉴스타트로 와서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간식을 안 하는 그런 걸 하면 위장이 푹 식사 시간 사이 간격마다 푹푹 쉬어주는 것만 해도 소화력이 저절로 회복돼 버려요. 그래서 이 간식한다는 것은 나의 그 소화기관을 아주 혹사시키는 거야. 아시겠죠? 실질적인 어떤 큰 도움을 간식한다고 받는 건 없습니다. 그냥 혹사시키는 거지. 그 뭐 또 간식한다고 해서 무슨 건강식 간식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 그래서 간식한다는 거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안 먹어도 괜찮은 거 먹는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이 건강을 가장 악화시키는 물질이 우리 세포 속에서 생산이 돼. 어떤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태우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 생산되는 물질이 활성산소라 그랬어.
혹은 유해산소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그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서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줄여주고 세포막을 공격해가지고 빨리빨리 노화 현상이 빨라지게 되고 만들고 유전자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세포로 만들기도 하고 이 활성산소가 우리 건강에 있어서 가장 건강을 해치는 원흉이야 활성산소. 근데 이 활성산소를 파괴시키는 물질이 뭐더라? SOD. 이제 활성산소가 하는 파괴작용. 자, 아침에 보신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요게 활성산소죠. 그렇죠?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 세포막을 파괴해. 그래서 노화를 빨리빨리 시켜. 그리고 유전자를 손상시켜. 이런 파괴작용을 일컬어 산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산화라는 게 변질시킨다는 거죠. 산소를 이제 부착시켜서 산화작용.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방지해주는 물질이 이제 간세포에서 생산되는 SOD인데, 이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 기가 막힌다, 이래가지고, SOD 유전자가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이 SOD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큰일이야. SOD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물질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활성산소한테 완전히 당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SOD, 여러분들의 간세포 속에서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음식에다가 그 SOD를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을 풍부히 넣어두셨어. 자, 그 물질을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 물질 뭐예요? 이 활성산소가 파괴작용을 하는데 그 파괴작용이 산화작용이다. 이 산화작용을 어떻게 막는 물질. 그래서 그거를 산화방지제 또는 방지물질. 이 필요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식물성 음식에 산화 방지 물질을 탁 넣어놨다고. 동물성 음식에서는 산화 방지 물질을 찾기가 힘듭니다. 아시겠죠?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산화 방지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 비타민 C야. 이거는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산화방지물. 이거는 육식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식물성 물질이야. 그 다음에 색소야, 색소. 식물들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예, 요런 색깔, 요런 색소. 이 빨간 색소, 초록 색소, 예, 이런 군청색, 여러 가지 색소인데 그 색소 한 종류 한 종류 색, 그 모든 색소가 색깔을 나타내서 채소를 이쁘게도 아름답게도 해주지만 동시에 산화 방지제라. 참, 여러분, 고기는 잘라놔도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고기에는 비타민 C도 없고, 예, 이런 산화 방지제가 없어. 그 이 산화 방지제 이 색소마다 각각 다른 색소마다 이 하는 일들이 또 다 달라. 무수히 많아. 수백 종류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건강식을 하려면 이 산화 방지 물질을 위해서라도 뭐예요? 채식을 해야지. 가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식물성 음식에만 있으면서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물질을 식이섬유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섬유질이라고 불렀어요. 섬유질 또는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는 그 본질은 탄수화물과 같은데 우리 몸 안에서는 그 소화를 시킬 수 없는 특별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얘네들이 우리가 소화해서 뭐 영양소로서 흡수는 못하지만은 이 식이섬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 청소를 해줘. 수세미 같은 역할을 해서. 그러나 이거는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식을 위주로 해서 식생활을 하면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이섬유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변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이섬유가 또 하나 하는 기능은 뭐냐면 수분을 흡수해요. 그래서 그 수분을 흡수하는 식이섬유가 대변에 충분히 섞여 있어야만 대변이 좀 풍부해져. 그래가지고, 근데 이 식이섬유가 없으면 대변들이 수분을 다 뺏겨요. 왜? 대장에서는 자꾸 수분을 유지하려고 그러거든. 우리 몸의 수분을, 유지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대변에 있는 수분마저도 다 뺏어가, 흡수해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대변에 있는 수분을 다 뺏어가면 대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변이 아주 작아지면서 딱딱해져, 굳어져. 그런 똥을 누르면, 용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 알아요? 그 이제 변비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물성 음식을 먹고 있고 대변에 식이섬유가 쌓여 있으면 섞여져 있으면 그 대변 자체가 수분을 함유하는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변이 어떻게 해요? 아주 모양이 좋아져요. 그래서 뉴스타트 해서 한 며칠 지나면 아주 별로 힘을 안 줘도 아주 대변이 쭉쭉 부드럽게 빠지면서 와, 내 똥이 이렇게 굵을 수가 있네. 우리 똥이 굉장히 굵게 나온 것 같아요. 자기 손으로 샥 이래 쌓는 거. 그러니까 이 쾌변이 돼, 쾌변. 그러면서 식이섬유가 그 이 식이섬유가 없을 때는 이 찌꺼기 육식 고기 찌꺼기 이런 것들이 장 틈새 많이 껴서 그래서 그런 찌꺼기들이 많이 껴 있으면 여러 가지 나쁜 세균들이 장내 세균들이 자라요. 그래서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장내 세균, 사람들이 요즘 유산균을 먹잖아요. 그렇죠? 유산균 먹어야 돼요. 육식할 때.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고기 안 먹을 때는 유산균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섬유질이 풍부한 식물성 음식만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미를 먹으면 백미에는 섬유질이 없지만은 현미는 그 껍질 섬유질이 풍부한 그 껍질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제 다 저절로 장청. 그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놨는데 우리는 괜히 뭐야 쌀도 어떻게 뒤집다 깎아가지고 막 흰밥이 좋다 그랬었고 그래가지고 폼 잡느라고 하다 보니까 건강 상태만 악화된 거예요. 변비증만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 찌꺼기들이 많은 그런 많이 남는 육식을 하게 되면 온갖 우리 장내에 필요 없는 나쁜 세균들이 많이 자라게 돼요. 그래가지고 유산균 같은 많이 있어야 되는 좋은 장내 세균을 세균과 경쟁을 해가지고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우리 장을 지배하게 돼.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은 아주 나쁜 물질들을, 배설물들을 배설해가지고, 그것이 또 우리 장에서 흡수가 되면, 그게 또 발암 물질이 되고. 그래서 이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뭐 이 정도면 채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유익하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증명이 된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뉴스타트를 하다가 뭐 불고기 한 점만 먹기만 먹어도 이제 암이 확 재발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벌벌 떨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좀 여유만만하게, 아니,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옆에서 불고기 먹는데, 이제 어떤 때는 또 땡겨, 그렇죠? 땡기면 한두 점 먹고, 참 불고기가 맛있긴 맛있다.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나는 어쩌다가 불고기도 못 먹는 신세가 됐냐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 계란, 이 계란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도 옛날에 계란을 참 좋아했는데, 이제 완전 채식을 하느라고 계란도 철저히 안 먹고, 오랫동안, 한 35년을 계란을 안 먹고 산다. 최근에 영양학계에서 이 계란은, 참 건강식으로 해도 참 좋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뭐 계란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타트 하는 사람은 식당에 가면 먹을 게 참 없어요. 뭐 냉면 그것도 고기 빼고 그다음에 또 비빔밥 그것도 계란 빼고 그 뭐 꼭 무슨 안고 없는 찐빵 먹는 기분. 그런데 이 계란이 해방이 돼서 참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계란 노른자에는 특히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철저히 계란을 배제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사람이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계란에는 그 레스틴이라는 특수한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그래서 계란도 막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는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방구가 풍풍 나옵니다. 아시겠죠? 방구가.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돼 가냐? 그런데 전혀 잘못돼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 방구의 특징이 있어. 이제 고기 방구하고 채식 방구, 뉴스타트 방구는 이 고기 방구는 소리는 조금밖에 조금 작은데 냄새는 지독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씩 차 안에서 끼면 이거 뭐 근데 뉴스타트 방구의 특징은 붕 하고 소리는 커요. 근데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이제 뉴스타트를 하게 되면 식물성 식이섬유가 많이 섭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식이섬유가 들어가서 육식할 때 그때 끼었던 찌꺼기들을 많이 청소를 해줘. 그렇게 되니까 장내 세균들이 그 나쁜 세균들이죠. 육식할 때 생겼던 그 찌꺼기 많을 때 생겼던 세균들이니까 장내 세균들이 나쁜 세균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당분을 섭취하고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을 딱 하면 이제 고기는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나쁜 장내 세균들이 그 식이섬유 그 탄수화물을 이제 소화시켜가지고 당분을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탄산가스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는 탄산가스 방구입니다. 그래 탄산가스는 무색 무취 냄새가 없어. 그리고 뭐 그렇게 독성 방구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육식 방구는 이 메탄가스 방구야. 그래서 이 아주 아주 냄새 고약하죠. 그리고 그 메탄가스는 불 붙여도 불이 붙어부터 알코올.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방구도 시원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꾸만 뉴스타트 방구가 나올라 그러면 마음 놓고 그냥 껴버리세요. 옆에 사람들 다 이해하니까. 괜히 강의 도중에 밖에 나가서 끼고 들어와야 될 필요 없어. 그냥 마음 놓고 붕 끼면 저도 축하드립니다. 이게 이제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식생활 제1편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2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